지난달 대구지검은 98년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한 여대생이 사고 전 외국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저희 PD수첩에서는 2000년 대구 여대생 의문사를 방송해 이 여학생의 죽음에 얽힌 의혹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성폭행범이 밝혀지면서 사건의 일부는 드러났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지난 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경 구마고속도로 남대구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한 여대생이 23톤 덤프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사고 현장은 너무도 끔찍했다고 한다. 그가 아주 비참했습니다. 참혹했고 뭐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큰 차들이 그걸 대부고 완전 다 부서졌고 이 청바진 강물을 입었는데 이게 막 다 터져가지고요. 정현조 씨의 쌍둥이 큰딸 은희양. 영원 직원이 교통사고 보니까 험합니다. 막 보지 말족이라. 그래 우리 얼굴은 완전히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피부만 이래 딱 남은 게라. 그래가지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험하다 강에 막 볼 필요 뭐 있노. 막 교통사고 났으니까. 그래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고 몇 시간 후 현장에 간 친구들이 은희양의 속옷 하의를 발견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제대로 보지 못했던 시신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시신엔 분명 속옷이 없었다. 청바지 속옷을 그 호주머니 그걸 부르적한 걸로 하다 이게 속옷이다 이러는 거야. 그런 속옷도 없고 여기 위에서만 속옷이 약하면 확 내려봐라 이러더니 내려보니까 그래. 여기 그때 당시에는 내기 얘기 안 합니까? 칼로 쓴 것 같더라 이래요. 그러니 이 교통사고 아니다. 성폭행을 암시하는 중요한 물증이었지만 경찰은 딸의 속옷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학생이 고속도로 가면 오이바고 던지는 게 쉬었어요. 저 봐봐. 지금 찾다고 하면 안 보이죠. 이 문제보다 막 딴 데가 짝꿍둥이 이걸 주워가지고 우리 딸내미 입었답니다. 이 가는 말이에요. 이 변지 안 보이죠. 이거 뭐 그대로 없애다 내는 기라. 이 그단하잖아 이거. 그래 이걸 주워 기락 간 게 내 전명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엄마가 선물 받은 속옷을 쌍둥이 딸들에게 하나씩 나눠준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속옷이 은양의 것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영안실 직원은 시신에서 속옷을 벗겨냈다고 증언했다. 부검 사진에서 속옷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00년 PD수첩 취재 당시 그 영안실 직원은 속옷을 보지 못했다고 자신의 말을 바꿨다. 이 사진에 이제 그 바로 이 당사자가 선생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네. 나는 여기에 살 속에 요 끈기가 있었던 걸로 생각 기억하거든요. 그때 당시는 지금 본 사진상으로 보기는 이제 안 나타나는 건데 여기 그죠? 사진에는 팬티가 없죠? 안 보이는 건데.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했다. 초동 수사 미비 안에 나섭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제 사건이 생기고 뭐 직무유기라고 하고 초동수사 미비다. 나는 이 사건 우리 사건에는 초동수사 미비하지 말고 이는 완전 직무유기다. 사건 종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가족은 철저한 수사를 바라며 경찰과 검찰뿐 아니라 각계각층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내면서 재수사를 촉구했다. 속옷을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경찰. 5개월이 지나서야 국과수에 속옷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정액 양성 반응. 그러나 시료가 너무 오래돼 혈액형 검사가 불가능했고 누구의 정액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5개월이 됐다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든가 그렇게 유가족이 의심하기에 충분하잖아요. 처음에 이 사건, 이 강력 사건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받아가지고 어떤 발생 보고해서 강력 사건을 위해 조사를 했으면은 이렇게 반이 확 따들어 들어가 조사를 하고 이래하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되는데 처음부터 저건 사건이 들어올 때 교통사고로 해가 사망을 했고 어떻게 우리한테 미는 사건입니다. 사건 종교로 나온 공식 부검 감정서. 결과는 이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사고 전 은희양이 신변의 위협을 받을 만한 긴박한 상황에 처했음을 지적했다.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에 이미 부검 끝난 즉시 그대로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그 결과를 알 거 아닙니까? 왜 그 정은이가 이 시간에 집하고 아무 관계없는 장소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해야 됐는가? 그 경과를 조사를 해야 이 사고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교통경찰 너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경찰계에서 해야 된다. 그의 사건을 넘겨라.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했던 사건을 경찰은 강력사건으로 뒤늦게 재수사를 시작했다. 했으면 했는데. 경찰청장, 대통령, 뭐, 검찰총장 뭐, 다 했습니다. 아이고. 그 당시에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대로 결말되고 끝났고요. 수사를 전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거든요.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지만 성폭행에 증거가 없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이 내려지고 사건은 다시 미궁 속에 묻혔다. 2000년 4월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대구 여대생 의문사로 떠오른 은희양 사건. 경찰은 그제서야 유전자 분석을 하고 은희양 속옷에서 남자의 유전자를 찾아냈다. 그리고 은희양 주변의 인물들과 유전자 대조 작업을 벌였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이미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모두 놓친 뒤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 대구지검의 은희양 사건 관련 기자회견. 1998년 10월 구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대생 정모양이 교통사고 이전에 성폭행 당한 사실을 밝혀내고 은희양이 교통사고 이전에 외국인들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확인한 것. 유족은 최근인 2013년 5월 31일 대구지검에 또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고소장과 관련 과거 기록들을 엄밀히 검토한 끝에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DNA 일치자의 존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011년 성매매건으로 입건된 한 외국인의 DNA와 은희양 속옷에서 확인된 DNA가 일치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 것이다. 사건 당일 학교 축제 기간이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학교를 나섰던 은희양. 학교와 멀지 않은 공단 지역에서 외국인들에게 납치를 당한다. 술에 취한 그녀를 외국인들이 자전거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갔다는 것. 고속도로 굴다리 밑에서 은희양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학교와 집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사건이 발생해 처음부터 많은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에서는 은희양이 성폭행을 당한 후 불빛을 향해 언덕을 타고 올라가 고속도로로 들어갔고 그 이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 피고인은 당시 범행 장소 주변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친구들, 그러니까 그 동료들한테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자랑까지는 아닌데 뭐 술자리에서 뭐 들었다 뭐 그런 진술은 있죠. 강간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게 있죠. 그게 이제 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사건 당시 제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은희양의 억울한 죽음도 밝히고 피고인의 다른 성범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 탐문만 했으면 자랑삼아가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기였으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사만 금방 포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초동수사의 미진함과 수사 방향의 초점들을 제대로 못 맞추는 부분들이 15년의 엄청난 일들이 여러 사람들이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부분이다. 교통사고로만 그냥 결론을 내리고 말아버린 거는 그거는 뭐 그 우리 검찰이나 경찰이 어떤 기본권 의식도 그렇고 생명에 대한 존중도 그렇고 좀 기본적으로 철학과 또 그 근무 자세가
좀 빗나가지 않았나. 딸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아버지의 끈질긴 집념과 사법당국의 노력이 묻힐 뻔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은희양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성폭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했다면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부실한 초동수사 때문에 불거진 숱한 의혹들을 취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후 아버지는 다시 딸의 사고 현장을 찾았다. 지난 15년간 수없이 찾았던 곳. 여기 이 울다리라고 해요. 이곳이 은희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장소. 저런 응덕을 그래 올라간다 그러는데 여기가 거기거든. 뭐 다시 쫓아가가 말이야. 피해가 가면서 막 올라갔다 하거든. 뭐. 검찰의 발표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아버지. 그래도 수사 결과대로 당시 딸의 행적을 따라가 본다. 가드레인이 이걸 말하는 거다. 지금은 저 근데 저거 위에다가 다시 철조망을 또 높이 해놨다가 저기 당신은 철망으로 지금은 이제 조금만 돼가 있잖아. 우리 다 이거 너무 온다 하는 거는. 아버진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게 믿기지 않는다. 대구의 은희양 집. 한시도 딸을 잊지 못하는 아버지. 서류가 뭐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 쪽에도 예. 다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예. 사건 사고로 가득한 은희양의 방. 15년간 제출한 진정 탄원 고소 고발이 70여 건에 이른다. 그러면 교통사고 아닌 증명 오라 이라. 증명 오면 내 수사해 줄게. 그런 얘기를 하니. 우리가 어떻게 뭐 수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족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락 교통사고로 마무리를 수사 종결을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NCC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을 하고 있어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함께하고 또 이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서장 면담이나 담당 형사나 계속 조사를 요구했고 또 그 이후로 가족들이 나홀로 수사를 했으면 해서 법전을 사서 공부하며 수사 자료를 모아온 아버지. 그런데 사건 초기부터 아버지가 의혹을 가질 만한 일들이 많았다. 그중 하나가 사건 직후에 주요 사진들이 사라진 것. 거기에서 이제 사진을 보여달라. 사진을 보면 등이 다 날아가는 게 있다. 그 부검이도 찍어놨다. 그런 걸 보다 한 게 안 보여주잖아요. 서로 찍어가 줬다 안 받았다 하고 말이야. 뭐 어디로 보냈다 하고 서로 밀어보고 뭐 결국 못 봤는데. 당시 경찰서에선 교통사고 조사를 맡았던 파출소에서 사진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유독들이 진정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동행 안 물고 우리한테 자꾸 보니까 우리가 변명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 설명하라. 안 가십니까 이기라. 우리가 봐 사진을 가느냐. 우리가 사진관을 이유가 뭐 있느냐. 설명하라. 이래가지고 그때 그 사진을 갖다 전부 있는 걸 식당에 가가지고 경찰이 둘 다 쳐다봤어요. 필름하고 쳐다봐도 그러나 파출소의 말은 달랐다. 가져가고도 안 가져갔다 그럼 전도를 또 어떻게 했냐. 뭐 사진 그때 사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보통 우리 서류 일반 서류 같은 경우는 예. 이게 뭐 그 좀 중요한 거는 문서사진들을 잘 말아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통상 사진 같은 경우는 담당 인사니까 우리 담당 인사니까 믿고 이제 주는데 가져가는 걸 아이고 이 가져가는 거 이거 사인하고 가져가라 이러지는 않아요. 분위기 보통. 반복되는 서류상의 실수들도 아버지의 의혹을 증폭시켰다. 국과수에서 작성한 독극물 감정서에는 딸의 이름이 잘못 쓰여 있었다. 또 1999년 1월에 발표된 부검 감정서에는 감정일이 98년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다. 심지어는 부검 당시에 정액 검출 검사를 했음에도 애초에 아버지가 받은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전부 누락돼 있었다. 그런 조사는 아예 안 해요. 그 사진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교통공항에다가 의뢰를 행기지. 여러 가지 의혹들 속에서 아버지는 사설 교통사고 감정기관에 사건 분석을 맡겼다.
충분하지 않는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기관이 제시한 분석 결과는 아버지의 의혹을 더욱더 증폭시켰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교통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모의 실험을 의뢰했다. 역과했을 때는 그 보행자가 밀려나가는 거리는 멀지 않다. 그 역과된 그 시점에서 거의 그 자리에 머문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피해자 우측면, 중앙부에서 걸어나온 상황이죠. 서서 움직이다 충돌했기 때문에 사체가 튕겨져 나가 급정거한 차와의 거리가 멀지 않은 것. 실제 사고 당시 트럭과 은양의 거리도 20여 미터 정도로 멀지 않았다. 트럭이 충돌했던 부분에 헤드라이트가 깨져 있고 키높이 부분에 머리카락과 뇌조직이 발견됐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의 말도 은희양이 서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내가 봤을 때 사람이요. 티 나오는 움직임을 봤어요. 네, 바로 봤어요. 움직였다. 예, 움직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 움직였어. 움직였어요. 뭐 사람 뭐 잡아진 것도 없고 움직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정면에 그 여불대기 받았는데 그대로 그때 사진 다 찍어놨을 겁니다. 안 죽었죠. 그런데 서 있는 상태에서 달려오는 23톤 덤프트럭과 충돌했는데 혈흔이 많지 않은 건 왜일까? 빵 부딪히면서 트럭의 범퍼가 또는 조명등 이게 깨질 정도면은 얼마나 세게 부딪혔어요?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가슴이 쫙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일단 심장이 터지면은 여기가 찢겨져서도 피가 안 납니다. 펌프가 없어졌습니다. 펌프가 없어졌어요. 성폭행을 당한 후 연이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은 밝혀졌다. 하지만 친구들과 헤어진 밤 11시경부터 사망시각 새벽 5시 1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은희양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모든 것이 아직 명백해지지 않았다. 사건만 쫓아다녔던 아버지는 2년 전부터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 집이 그래 웃음으로서 그 살던 집이 그러고 나서 갑작스럽게만 완전히 막 집이 참 암흑이라. 따님 두 분도 결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아직 아무도 안 했어요. 참 빨리 결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아빠가 이걸 참 놔두지 않고 가는 게 좀 그런 분도 아니겠습니까? 다른 자식들 생각도 해야 하지만 여전히 은희를 놓을 수는 없다는 아버지. 경비라는 짬짬이 수사 자료를 읽고 분석 중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다. 그 나쁜 걸 했으면 나쁜 짓을 했으면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사과를 하마.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지만 그 나쁜 걸 갖다가 그대로 알고도 넘어가려고 하는 그건 더 나쁜 사람이거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전처를 밟지 말아야 된다.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일이 아버지의 삶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아버지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경찰에서도 나서고 있다. 우리가 점검을 제때 신속하게 감정을 의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수사 관계자들이 유족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곡 같은 경우에 감정을 제때 안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은. 그래. 이런 거 보시면 조금 속상하시네요. 속상해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여야 되고 옛날하고는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저희들이 뭐 서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가서 사죄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경찰의 잘못된 부분, 개인의 일이 아니지만 우리 경찰의 잘못이 있었는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또 발전이 있는 거죠. 딸을 만나러 가는 길. 오늘은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을 전하러 왔는데 은희는 뭐라고 할까?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예, 그것을 진정한 교통사고를 여태까지 이렇게 끌고 왔으며 자꾸 의욕만 증폭이 했느냐.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항상 항의하고 항의했습니다. 너무 시간도 오래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 밝히거나 밝히지 않겠나. 아직도 이 문제는 남아있으니까 그것만 해결하게 되면 밝혀질 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폭행범이 붙잡혔지만 많은 의혹들이 아직 풀리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은희 양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을 하루속히 명백하게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수사 방향은 한 번 정해지면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딸이 죽음이 자살에서 타살이 되기까지 수사관처럼 뛰어다닌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대전의 장춘호 씨 집. 이 부부의 집에는 큰딸 주영 씨의 흔적이 가득하다. 그들의 시간은 아직도 6년 전에 멈춰져 있다. 저희 집에서는 2006년 12월 21일 날 달력이 그대로 멈춰 있어요. 시간이 아마 제가 저기야 있는 한 이거는 계속 멈춰 있을 겁니다. 네. 아 잊을 달력, 수가 없죠. 달력으로 해. 잊을 수가 없죠. 안방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큰 딸의 유품들. 딸의 작은 흔적조차 부부에겐 너무나 소중하다. 딸의 죽음은 과학 수사의 쾌거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아버진 경찰에 맺힌 게 많다고 한다. 사망 원인에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게 적혀 있지를 않는데 경찰에서 자살을 했다는 것이 이거 기타 사고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살을 했냐 이래요. 큰 경찰도 나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런 대한민국 경찰들이 뭐 있어요.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해서 무려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2006년 12월 21일 밤 귀가하던 홍정희 씨는 집 근처 육교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저기서 지영아 지영아 부르는 거야. 막 뛰어갔어요. 육교 쪽에서 딸의 남자친구 Y씨가 뛰어왔다고 한다. 네, 저 위에 내 꼭대기 벗어서 맨발에 막 뛰어내려서 이렇게 막 육교 막 내려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야. 셔츠가 심각하니까 너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막 그랬더니 막 주영이가 지금 뭐 잠들 때야 뭘 잘못했냐 했더니 주영이가 육교에서 뛰어낼 때요. Y씨를 뒤따라 도착한 곳은 육교 아래 풀숲. 주영아 주영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했더니 계속 욕하고 있는 거여서 주영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막 이게 이렇게 좀 비치는데 우리 애가 미쳐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야 사진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냥 저에서 막 빨리 비키라고 막 그 짓이 이제 제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5.5m 육교 아래로 추락. 말뚝의 오른쪽 얼굴이 관통되는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증 뇌손상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그날 밤 홍 씨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딸의 자살을 염두에 둔 질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자살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은, 자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왜 옥상에서 거기서 뛰어내리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뛰어내린 게 아니라 밀었겠죠. 우리 주영이가 자살한 게 아니면 상대방은 혼자밖에 없으니까 떨어뜨려 죽였을 테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했더니. 하지만 남자친구의 말은 달랐다. 두 사람은 친구들과 술자리 후 돌아오는 길에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이 감정이 격해져 싸움이 커졌다. 화가 난 Y씨는 자신의 차 유리를 주먹으로 깨기까지 했다. 이렇게 싸우는 도중 주영 씨가 육교 쪽으로 달려가더니 난간을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장춘호 씨 부부는 Y씨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늘 밝은 얼굴에 집안의 장녀. 분위기 메이커인 딸 주영이었다. 얘가 항상 이 V자를 잘 그리면서 아빠만 이 농담을 잘한다. 이 돈도 말입니다. 얘가 12월 9일 생일이에요. 12월 8일 날 돈 줬습니다. 생일날 친구들하고 그랬는데 돈도 하나도 안 쓰고 일기장에 같이 있더라고요. 유난히 속이 깊었던 첫째 딸 주영 씨. 딸이 자살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딸의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 장 씨 부부는 Y씨의 범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남자친구의 폭력적 성향을 뒤늦게 알게 된 것. 진정하다면 제가 이민관이라도 그걸 쫓는지 제가 말렸겠습니까? 내비 좋겠습니까? 얘가 얼마나 속 깊은 애인가 말을 하면 제가 마음 아플까 봐.
타살의 확신을 가진 가족들. 현장 검증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거부당했다고 한다. 멀리서 들어보니 Y씨는 주영씨가 육교를 올라가 난간을 뛰어넘었다고 했다. 이 육교 위로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걸 저기서 이렇게 쳐다만 봤답니다. 저기서 쳐다만 봤답니다. 올라오는 걸 못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Y씨의 얘기에 화가 난 부모. 그들이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현장에 폴리스 라인이 없었던 것이다. 출동해서 온 사람이면 폴리스 라인 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우리 딸이 여기서 죽었는데 왜 안 칩니까? 그랬더니 여기 칠 수가 없대요. 뭐 여기도 칠 수 없고 저기는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더군다나 칠 수도 없고. 네, 안 쳤습니다. 폴리스 라인을 설치를 했어야죠. 일단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사체가 있고 떨어진 그 지점을 중심으로 반드시 경찰 통제선을 설치를 해서 그 여러 가지 사체를 비롯한 물적 증거들이 현장에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죠. 폴리스 라인을 통한 철저한 현장 보존은 초동 수사의 핵심이고 그로부터 과학 수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았던 걸까? 사격 사건이라고 보이잖아요. 차려된 거 맞지. 당신은 연관이 돌아갔으면 다니고 혼자 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뒤는 이제 다 보고 해갖고 훈장님 그리고 얘기가 없어서 나와라 해갖고 그런 직원들. 하지만 지구대의 경찰들도 강력반 형사들도 모두 수사기간 내내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았다. 사고 이틀 후 아버지는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Y씨가 풀려났다는 것이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한테 물었더니 이건 뭐 살인이 아닌 것 같다고 좀 더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말을 얼버무리면서 그냥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났구나. 우리 애가 자살로 이거 뒤집어 쓰우게 생겼으니까. 경찰의 초동수사가 Y씨를 풀어주었다고 생각하는 장춘호 씨. Y씨가 석방된 직후부터 현장에 나가 직접 사진을 찍으며 증거를 모았다. 그러던 중 장 씨는 딸의 죽음을 자살로 볼 수 없는 두 가지 정황을 발견했다고 한다. 우리 아이가 1m 한 53 정도 되는데요. 이 난간대 높이가 한 배가 한 13cm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네. 그럼 우리 애가 짧은 주름 주화에다가 스타킹에 부스 신었어요. 부스까지 신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살의 장소도 의심스러웠다. 육교 높이가 5.5m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죽은 마음 있으면 진짜로 죽은 마음 있으면 네. 저 호남선이 철길인데 육교 위에서 밑으로 철길 지나가는데 떨어져야지 열차에 부딪혀서 죽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주영 씨 목 부위에 갑상연골 골절을 증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골절이 추락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때부터 장 씨는 탄원서를 쓰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 검사님 막 이렇게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죽었다고 엎드려 죽었다고 막 수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예. 했습니다. 예. 우리 아이는 죽을 아이가 아니니까 수사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노력으로 검찰은 사건 1년 만에 재수사를 시작하고 법의학자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당시 감정을 맡았던 이정빈 교수는 그 갑상연골은 목졸림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터틀넥 있는 거라고. 추락해서 여기에 나갔다? 말랑말랑하게 나갔다? 말랑말랑하게 나가려면 딱딱하면 더 잘 나가겠지. 이게 나갔다고 증명이 돼야 돼. 이게 나갔다고. 이렇게 나갔다고. 근데 얘 이거 어떠냐? 멀쩡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추락 아니야. 그리고 부검 당시에 놓쳤던 얼굴의 점상 출혈에 주목했다. 이 정도 탁 누르면은? 이것은 목이 졸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맥이 바깥에 있으니까 차단이 됩니다. 산소 공급이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서 이제 의식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터질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냐? 의식 없는 상황에서 던졌다. 이러한 소견을 법원은 받아들여 Y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자살이냐 타살, 우리 딸내미가 죽었는데도 3년 만에 살인죄를 그 결론을 내려가지고 싸운 거 생각이 없지 이게. 초동 수사부터 시작해 과학 수사에 이르기까지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하는 가족. 경찰을 고소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었다. 그 사람들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사람들까지 고발하게 됐습니까? 이러한 유족들의 의견에 대해 경찰의 입장을 물었다.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포함한 초동 수사부터 과학 수사까지 수사 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딸의 진실을 세상에 밝히기까지 가족들의 시간은 어땠을까? 그 우리 딸내미 친구들이 누구간에 걔는 야 그 장주영이 죽고 나서 야 자신의 버젓이로 돌아다녀. 야 그 왜 그런가 모르겠다고 셋이서 진짜 굉장히 힘들게 생활했어요. 초동 수사를 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동 수사가 중요한 이유일 텐데요. 초동 수사 부실이 가져온 안타까운 사연들, 과연 대안은 없을까요? 지난 4월 9일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인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거수한 대처, 부실 수사, 사건 축소 및 거짓 해명 등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수장이 초동 수사 부실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제가 된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 퇴근하던 곽 씨를 중국 동포 오 씨가 자신의 집으로 납치하면서 발생했다. 오 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다급하게 112에 신고를 한 곽 씨. 무려 80여 초 동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를 알렸지만 112 접수자의 미숙한 대처로 출동한 경찰은 그녀를 찾지 못했다. 신고를 잘해줬어요. 어느 초등학교 지나서 어느 유원지 쪽이다. 근데 그렇게 듣고도 경찰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부부싸움 하나보다. 그리고 출동하긴 했는데 저쪽 엉뚱한 유원지 쪽에가 있었고. 결국 다음 날 아침에서야 발견된 곽 씨. 경찰이 찾았을 때 그녀는 오 씨에 의해 무참히 토막 살해된 후였다. 붙잡힌 오 씨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확보된 CCTV 화면은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문제는 사건 발생 8일 후에야 이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 CCTV 화면이 훨씬 일찍 일단 확보가 됐어야죠. 주변에 이제 CCTV들을 분석해서 혹시 그 시간대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곽 씨의 죽음 이후 경찰의 초동 수사는 얼마나 개선이 됐을까? 지난 8월 3일 군산의 한 작은 마을에서 30대 여성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 씨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바로 저기 애타게 찾던 언니가 있었다. 실종된 지 열흘 만에 발견된 언니의 죽음. 가족들이 가장 우려하던 바였다. 아침에 저한테 나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너가 빨리 행동 옮겨라. 그리고 저희 또 세찬이한테 나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혹시 내 시신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겠냐, 찾아야 되지 않겠냐,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7월 24일 오후 7시 50분경 언니는 만남을 가져오던 정 경사를 잠깐 보고 온다며 집을 나섰다. 언니가 외박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외박을 안 한 사람이 24일 외박을 해버렸잖아요. 그날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경찰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가. 가족들은 언니가 집을 나간 바로 다음 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접수 과정에서 경찰이
그 자리에서 정 경사에게 언니의 실종 신고를 알렸다고 한다. 왜 전화해서 왜 그 얘기를 하시냐지. 아니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아니 그 반장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반장님을 만나러 갔다며요. 그래서 반장님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여자분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핸드폰을 바로 눌러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경찰관을 의심을 하면서 실종되었던 걸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에 바로 착수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용의자라고 볼 수 있는 경경사한테 전화를 해서 위치를 묻는다는 것은 일종의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 실종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꼴이 되는 거죠. 경경사는 전화로 가족에게 만남을 제의해왔다. 경찰 부분이 아,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언니가 손톱자국이라 저는 가져왔어요. 근데 새로운 게 느꼈어요. 거기서 간담회 얘기한 거지만은 전 언니가 보면 긁어놓은 손톱자국이다. 근데 언니가 너무 힘이 없이 긁었더라고요. 손톱이 흐르듯이 긁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느꼈어요. 아 언니한테 뭔 일이 생겼구나. 군산경찰서는 정경사를 이미동에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기록이 삭제된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긴급 체포하지 않고 그를 풀어줬다. 객관적으로 혐의점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한정없이 잡아놓고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경찰서에서 나온 정경사는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뒤늦게 정경사의 행방을 쫓았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가족들은 또 다른 초동수사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이 차 안에 있었던 발자국 흔적을 놓쳤다는 것이다. 이 사람한테 저희가 용의자라고 지적을 했고 그러면 블랙박스를 띄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세밀하게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놨어야죠. 그럼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범인이잖아요. 가족들은 수사 초기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고 한다. 초동수사에서 중요한 집 주변의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종 신고 직후에 경찰과 같이 본 CCTV에선 언니가 이 길로 나간다. 누군가 차로 여기에 왔다면 CCTV에 찍힐 수밖에 없다. 카메라가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는 저쪽에서 찍히고요. 그리고 여기 저기 약간 전봇대 있어요. 전봇대까지는 아파트 CCTV가 다 잡아요. 가족들은 신고 당일 저녁 이 길과 연결된 석 대의 CCTV를 모두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여기가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시간이 포괄적으로 24시간을 CCTV 카메라로 검색한 것도 아니고 언니가 7시 59분에 나갔기 때문에 59분부터 그 이후의 시간을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검정색 소렌트를 뭐 엄청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들의 이런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먼저 차 속에 있는 발자국 흔적에 대해 물어봤다. 감기에서 그랬는데 카메라 감식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여건이 좀 그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CCTV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가족만으로 범위를 좁혔어도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는 설명. 만약 번호가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일단은 용의자로 지목이 되었고 그럼 용의자의 차량이 정말 그 CCTV에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 중요하지 번호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황적인 종합 증거들에 의하면은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도주한 정경사를 잡기 위해 경찰은 대거 인력을 투입해 수색에 들어갔다. 그리고 군산의 작은 마을에서 심하게 훼손된 이 씨의 옷이 발견됐다. 도주 열흘 만에 논산에서 잡힌 정경사. 그는 임신과 돈 문제로 이 씨와 싸우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그의 자백에 의해 이 씨의 시신이 유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곳은 경찰이 며칠 전 집중 수색했던 곳이었다. 저기를요? 근데 어떻게 그걸 발견을 못했을까? 그걸 못하러 가더라도 그런 거야. 정 경사가 도주해 있던 시간 동안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언니가 살아 있어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만약에 감금되었다고 하면 이제 언니가 물도 못 먹고 그 스트레스 받아서 언니가 그 힘들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게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 정 경사의 일방적인 진술로 나온 뉴스들이 죽은 언니의 명예를 훼손하며 가족들을 또 한 번 아프게 한다고 했다. 지난 5년간 5대 범죄의 발생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5대 범죄의 검거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점차 지능 범죄가 늘어나면서 초동 수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초동 수사의 개선 방향은 무엇일까? 첫째는 인력의 절대 부족이고요. 두 번째는 장비의 절대 부족입니다. 순찰차가 없어서 출동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순찰차가 한 대가 늘어나면 증원 인력은 두 명이 필요하겠죠. 반드시 최소한 두 명이 가야 되니까요. 뭐 이런 것을 보완해 하루속히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건의 수사 담당자들이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시간상 그런 것들이 사실 뒷받침되어줘야 하는데 수사의 실무자들도 굉장히 애로를 먹고 있고 또 피해자는 피해자 측에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보강이 돼야 한다. 내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이 올해보다 6.7% 증액되어 편성된다고 합니다. 경찰관 4천 명 증원과 치안 업무 과학화 예산도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분들이 앞으로 더 나은 수사 환경 속에서 초동 수사에 철저히 입박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유가족들이 한 목소리로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 관계자분들이 내 가족의 일처럼 사건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가족들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